매도 팔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끝까지 버틴 결과 지금 수익으로 일단 돌려냈습니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상황을 좀 더 보고 눌림목 주면 다시 매수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이것이 추세가 무서운 겁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되게 망설였거든요. 여기 병선들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어버리면 제가 밑으로 매도로 들어갈 마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평선은 믿었습니다. 자, 배열이 이렇게 완전히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자꾸 밑에서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분 봉에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그다음에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물론 여기 뭐 제가 끊어냈습니다만 추세 복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자, 이런 데서 추세를 완전히 깨지 않았을 때는 저점 매수하려는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제가 얻었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밀리지도 않고 쭉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올렸던 세력은 여기 인근에 오면 추가 매수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오일의 재고량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오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리비아나 나이지리아가 감산 대상이 아니어서 정산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오펙의 국가들은 회원국들은 감산 합의가 돼 있고 더 추가 감산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이러한 부분들이 감축되어서 지금 생산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시장에서는 저점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게 이런 큰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래가 얼마나 많이 실렸습니까? 이게 5일 어저께 수요일 날 재고 발표할 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제가 많이 실은 거는 제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믿고, 추세를 믿고, 반등이 한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모습이 자꾸 땡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평선 근처에서. 강하게 땡겼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오히려 여기서 비유가 흔들려서 섣부르게 하방으로 만약에 잡았다면 오늘 아주 큰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운이 좋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시간도 상당히 됐으니까 오늘은 매매 91만 2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봐주신 시청자 감사드리고요. 닥터K 만약에 유튜브에서 구독 하지 않았다면 구독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코르도 오일이죠. 그리고 복귀 수익 공개 등 다양한 컨텐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또 내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